시청자 여러분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한 해를 목표로 세우고 금연과 운동 실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영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흡연자들은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흡연율 또한 39%대로 떨어지는 등 점차 사회적으로 금연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담배도 끊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이 클리닉도 받고 지금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가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결심은 마음은 주위에도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다 이제 끊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추세가 또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또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18년도부터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여기 막 찾아왔어요. 이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금연 상담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모든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거든요. 오셔서 등록 카드 작성하시고 저희 상담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상담을 하게 돼요. 오시면 금연 패치라든가 금연검 그 보조 행동 요법 그 보조제 등을 이제 지급해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생각보다 오셔서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연초에는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 다른 달보다 2배 이상 많은 상담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금연을 위해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금연 정보와 치료에 자신의 의지와 평소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새해 금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도 오시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생활 습관으로는 그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 금연하면서 그 금단현상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병행하시고 그 야채나 그런 그 음식도 잘 섭취하시고 술 같은 음주 같은 건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빠질 수 없는 목표인 운동.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채택된 댄스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춤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 쉬워서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설정한 목표 중에 춤 배우기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춤을 배우면서 좀 더 유쾌한 2018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 단순히 반복되고 지루한 운동이 아닌 댄스를 접목한 스포츠로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특히 더 많은 수강생분들이 학원이나 센터를 찾아 열심히 배우시곤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힘든 운동보다는 음악과 춤을 접목시켜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하실 수 있는 댄스 스포츠나 여러 가지 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술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각자가 희망한 목표와 계획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